있습니다. 네. 재변을 시키려면 정확히 저의 비법을 얘기하려면 네. 근육은 단축 그리고 신장성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발목과 겨드랑이를 잡았을 때 네. 제가 숙이지 않으면 이게 늘어나지 않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런데 수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죠. 그러니까 가동범위 자체가 쉬는 거예요. 엉덩이는 튀어나오죠. 구부리지 않으니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좌우측 스텝을 쳤을 때 그대로 올라가면서 림프선을 잡아놓고 그대로 오른쪽 발에 추진력을 실어서 하나 앉아서 일어나기만 해도 그대로 올라갑니다. 그래서 힘을 더 주고 싶다 그럼 모지를 십자가를 칩니다. 십자가를 쳐서 그대로 두면 아프죠. 근데 강하게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예, 들어갑니다. 신부추까지 들어갑니다. 이 십자가 기법입니다. 십자가 기법. 예, 이걸 그대로 치면 전체적인 근육을 감싸면서 강한 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층 자체가 U자형을 입어요. 이렇게. U자형. 왜냐하면 이 십지 중에 예. 이지를 빼고 팔찌는 전체적으로 층 자체를 만들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그대로 수직으로 갖다 꽂아버리고 아~ 이런 과정이 오죠. 근데 이런 방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. 전환을 사용해서 늘 때 이 손은 그냥 이렇게 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럼 체중이 아예 실려버리죠. 이런 방법이 오지만 관절을 잡고 때리면 단축 신장을 생각하면 늘어나기 때문에 누른 만큼 눌러주면 아~ 튀어나옵니다. 그래서 이 각도를 맞춰서 그대로 쳤을 때는 손목에 척부가 들어가서 그대로 흔들기만 해도 근육 자체가 틀어지는 현상이 나오죠. 그럼 전체적으로 흔들면 리듬이 들어가요. 이건 훈련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예.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Y자를 그리고 난 후 후두를 잡아놓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환에서 팔도 잡으면서 그대로 오른손은 경추 4번, 5번으로 잡고 땡기는 거죠. 이때 그대로 가동범위 올려주기 위해서는 그대로 갑니다. 이 동작이 어마어마한 동작. 하나, 둘, 셋, 다섯 잡고 대흉근 쪽 밀어주고 압박에서 흉추의 윗골까지 그리고 고관절의 골반까지 그리고 발목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.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이다. 네. 네. 이게 전 보통 섹션을 나눠